혹시 조휘파리라고 아세요? 조휘파리요? 네. 몰라요. 그 누구예요? 1957년. 57년? 네. 네. 3월 15일. 네. 남자고요. 뭐, 조 뭐야? 직업은? 예? 네? 조 뭐라고? 조휘파리요. 휘팔? 예. 네. 직업은 사기꾼이요. 아, 나 이거 이름 아니, 모르는데. 쌍놈 새끼라고. 욕이 아니, 나와가지고. 직업은 아니, 아니, 이거 이름 모르는데 쌍놈 새끼래요. 아니, 사기꾼. 아, 진짜. 직업이 내가 나 엔진 할 거지. 아니, 직업이 사기꾼도 있어요. 아니, 이분이. 네. 이제 논란이 좀 되는 사건들이 있는데, 선생님은 어리셔갖고 그때 당시에. 몰라요. 예, 아마 모르실 거예요. 모르실 건데, 네. 직업은 일단 사기꾼이에요. 희대의 사기꾼인데, 이분이 이제 살았나 죽었나 이게 가장 큰 거라. 죽었대요, 누가? 아, 죽었다고 이제 나왔단 말이야. 근데 오. 이분을 봤을 때 어때요, 느낌이?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. 아, 그래요? 죽었다고요? 전혀 그렇게 안 느껴지는데요? 왜? 누가? 사주상으로 봤을 때 어때요? 근데 이 사람 우리나라에 있는 거 맞아요? 우리나라 사람 맞아요? 우리나라 사람은 맞아요. 우리나라 사람. 근데 왜 나는 뭔가 외국이 자꾸 생각이 나면서 잘 먹고 잔다, 잘 산다, 이 소리가 나오는데? 연세도 좀 있으시네, 보니까. 네네, 맞아요. 일단 근데 외국어 이 도피했어요. 사람, 도피했어. 그러니까 이 사람 자체가 어쨌든 사주를 느껴보자면, 이 사람도 굉장히 공부 쪽으로 잘 나가고, 집안이 좀 뭔가 이렇게 갖춰져 있는 집안이었으면, 이 사람이 솔직히 사자 들어가는 직업을 가지셔도 될 만큼의 머리가 굉장히 비상하게 들어와요. 사자 들어가는 직업 갖고 있잖아요. 사기꾼. 그런 거 말고, 끝이 사자. 뭔가 이렇게 나라밥 먹고 이런 쪽으로, 그런 쪽으로 가셔도 될 만큼의 머리가 굉장히 좋고, 언변이 뛰어나고, 뭐 변호사를 하든 뭘 하든 판사를 하든 뭐 이런 쪽으로 가셔도 될 사람이, 이뭐 좋은 머리를 잔머리로 잘못 굴려가지고, 결국에는 자기가 뭔가 파놓은 우물에다가 자기가 들어간 격이다라고 하지만, 그래도 이 사람한테는 큰 피해가 없는 걸로 저는 보이거든요? 아, 그래요? 네. 건강 조심하라는 말밖에 안 나와요. 살아있으니까 건강 조심하라는 말이 나오겠죠? 죽지 않게 느껴져요, 절대로. 그리고, 그치만, 만약에 외국에 계신 분이라면, 이런 관운 자체를 본인이 직업적으로 잡지를 못했으니까, 내가 그 관운이 관제로 바뀌면서, 관제수가 항상 늘 따르고, 굉장히 힘이 들어 보이고, 그런 면은 있지만, 이 사람은 별로 대수롭게 생각 안 하고 계시다는 거, 지금 현재는. 어차피 우리 한국에서 안 들어와서 안 걸리면 되니까 약간 그런 사이코적인 사이코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분이고 전 굉장히 잘 먹고 잘 사는 걸로밖에 안 보여요. 안 죽었어요. 네, 저는 이분이 살아계시면 꼭 잡혔으면 좋겠어요. 수많은 피해자들이 너무 많아서 아, 이분 뭐가 때문에 사건이 되게 컸나 엄청 컸었어요. 보네요. 네. 근데 오히려 뭔 사건이 있었다면 이분이 아니라 이분의 연루된 분들이 안 좋게 되신 경우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. 이 사건에 휘말려서 그게 너무 힘이 들어서 돌아가시거나 내가 뭔가 안 좋은 선택을 했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에 죽음은 보여도 본인 스스로가 죽어 보이지가 않아요, 저는. 일단 조이팔 안 죽었다. 안 죽었어요. 너무 잘 웃고 있는 것밖에 안 보여요. 꼭 잡히길 바랍니다. 그러게요. 잡히셔야 돼, 이런 분들.